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크. 자, 너는 그 밖에 뭐가 기대되느냐? 언제? 이거 다 받았지? 잠깐만. 받은 걸로 보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로 하든지. 아, 이거 하여튼 하나는 시험용일 테니까, 책에다가 쓰고, 지금 받은 건 이따 시험용으로 하자. 자, 뭐 기억이, 자, 뭘 기대할 수 있겠느냐? 서울 여름에는 이랬어. 서울 여름, 딱 생각하면은, 뭐 같다고 하면은, 하루가 긴 거야. 그리고, 뜨겁고, 잠잘 수 없는 밤. 그게 뭐야? 열대야. 자, 이런 거, 이외에 뭐가 생각나느냐? 기대할 수 있냐? 이외에 어느 거지? 자, 요거. 자, 여기, 보면은 알겠지만 beside는 전치사야. s가 붙으면 뭐 옆에 말이야. beside me 이런 거는 내 옆에 이런 뜻이야. 뭐에 비하면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구경하기는 좀 힘들어. beside에 s를 붙였어. 이건 전치사로서 뭐 옆에가 아니라 뭐야? 뭐 이외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전치사로서 뭐 이외에. 그리고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된다? 된다. 부사로서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 있어. Moreover 이런 것처럼 게다가 또한 이렇게. 자, 그러면은 뒤에 아무것도 안 붙였어. 아무것도 안 붙였어.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그지? 얘는 무조건 뭘 붙여야 돼. 뭐 옆에 뭐에 비하면 이런 뜻이니까. 얘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붙이면 뒤에 거 이외고 안 붙이면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거 이외 이런 뜻이. 그럼 이거 다 빼버렸어. 그러면은 돼, 안 돼? 된다는 거지, 그지? 이거를 썼어. 그러면 무슨 뜻이 돼? 이거 옆에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뜨거운 밤, 이게 뭐가 생각나냐 그랬어. 자, 그러고 이제 옛날로 회상하는 거지? 자, 비인칭 주어지? 그래서 뭘 써? it 써야겠지. 자, 또다시 여름이었다, 한국에. 나는 녹고 있었대. 아이스크림처럼 아이의 손에 든 언제? 어디에? 도로인데 서울 여름에 도로에서 이렇게 도로에는 오늘 쓰지. 자, 옛날로 회상한 거야. 지금 운 좋게도 하니까 뭘 쓰겠어? 그렇지. 운 좋게도 도시 중간에서 나는 뭘 발견했어? 완벽한 걸 발견했어. 완벽한 것. 근데 이게 꾸며주지? 그러니까 to를 붙이는 거야. 나를 뭐 해주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자, 뭘 쓸까? 미어. 왜? 그렇지. 대명사 도치가 안 되는 거야. 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려면 어디다 쓰면 돼? 바로 뒤에다가 여기다가 명사든 대명사든 이렇게 목적어 쓰면 된다. 그지? 자, 그런데 동사 다음에 전치사까지 들어가는 동사를 썼어. 그래서 동사 이렇게 썼어. 그럼 이거는 목적어를 어디에 써야 되지? 이건 무조건 명사도 여기 써야 되고 대명사도 여기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거는 동사 다음에 이렇게 부사를 썼어. 그럼 어디다 목적어를 써야 되지? 명사는 아무데나 써도 돼. 근데 대명사는 여기다 써야 돼. 이 위치를 잘 기억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쪼잔한 문제지만 이런 게또 시험에 나오니까. 자, 오케이? 예를 들면 이 대표적인 게 뭐다? 뭘 찾다? Look for야.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다가 명사든 대명사든 목적어 넣어야 돼. 자, 그런데 up 이렇게 썼어. 뭘 쳐다보다 보자. Look. 하늘을 쳐다보다 명사를 써보자. 어떻게 돼? Look. The sky up에 되고, look up the sky. 이렇게 들어. 그런데, 그거를 쳐다보다 어떻게 할까? look that up, look it up만 되지, look up it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내가 지금 말한 걸 똑같이 한번 말해봐, 그러면. 큐. 내가 지금 말한 걸, 예문 든 거를 똑같이 한번 말해보라고.
만들었어. 응. 아니 내가 똑같이 내가 만든 거 똑같이. 아. Look for는 for 뒤에 명사를 써야 되고 명사 대명사를 써야 되고 look up 같이 동사 뒤에 부사가 오는 것은 그 명사는 부사 앞 뒤에 써도 되지만 대명사는 부사 앞에만 써야 돼요. 자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on이야. 그러면은 이 on을 어디다가 써야 될까?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갈까? 그거에 따라서 쓰는 위치가 똑같아 달라. 어, 이거 대명사도 이거 대명사도 뒤에 쓰는 거지만 얘는 대명사 앞에 써야 되지 않고. 그렇지. 그래서 보통 up은 반대말이 뭐지? down. 이렇게 구별하면 돼. on은 off지. for는 떠오르는 게 이상한 놈이지. in은 안 떠오르는 놈이 이상한 놈이지. 그래서 보통 요 여섯 개 정도로만 부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런 거는 요 원칙대로 가는 거야. 이해 안 되는 사람? 어, 이해 다 됐어. 그럼 질문. 자, look down이라는 말 썼어. 난 it을 쓰고 싶어. 자, 동그라 어디에 써야 될까? 아, 나 설명을 저도 못 했나 보다. 태영아, 이걸 어디 써야 될까? 가운데. 왜? 가운데에만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다운이 뭔데? 부사죠. 아, 저 새끼 한 대 때려줘. 반장 때려. 똑같이 다시 설명해봐. 이거 어디 써야 돼? 다운 앞에. 왜? 대명사라서 부사. 이해 되지? 자, 그 다음에 find out이야. 탐을 집어넣고 싶어. 어, 주연아 어디 집어넣어야 돼? 둘 다. 둘 다야? 응. 주연아 어디 넣어야 돼? 둘 다. 왜? 어, 둘 다 명사. 어. 근데 find out은 차이고 해야 되지 않아? 대명사. 탐이 명사야 대명사야? 명사죠. 탐 말하는 거예요. 어, 탐 이거 탐을 어디 넣어야 되냐? 둘 다 되지. 예. 이해 됐지? 네.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잉. 어, 자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나를 좀 신선하게 해줄 뭔가 완벽한 걸 발견했다. 그리고 병렬이지? 네. 언놈이라. 이거지. 네. 이렇게 하고 만났다 이렇게 되지. 과거가 완벽한 사람인데 이것도 꾸며주지. 나를 도와줄. 어, 이것도 헬프 아웃이잖아. 네. 동훈아. 네. 답 뭐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아웃. 저 아웃이. 어. 앞에 넣어야 돼? 헬프 뜻이. 전 머리를, 어? 헬프가 동사 아니에요? 어, 동사지. 그래서, 아, 부사라는 저 명사 앞에. 그렇게 돼야 되겠지? 대명사니까, 그지? 앞에 걸 써야 되겠지? 자, 헬미야, 나를 도와줄 완벽한 사람. 자, 이건 전치사겠네? 네. 그러면 ing를 써야 되겠지, ing. 자,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는 게 뭐야, 이거? ing 붙여야 되네? 편안하게 산책. 해주는 산책이니까. 네. 내가 편하게 되지. 그래서 편안한 산책을 어디를 따라서 한 후에? 종로에 뒷거리. 어, 종로를 따라서 하고 나는 happen to는? 우연히. 그냥 뭐 하게 됐다, 이렇게 돼. 우연인데 어, 뭐 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뭐 하게 됐다? 동사 원형? 이 떨어뜨리던데 이렇게 하면 뭐야? 어디에 잠깐 들리다 뭐 이런 뜻이야. drop by 이게 by라든지 뭐 come across라든지 이런 말들이 비슷한 뜻이야. 뭐 우연히 만나다 들리다. 누들 가게에 들렸대. 누드 아니야. 누들이야 누들. 그리고 병렬이네? 뭐 썼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거만 2에다 갖다 붙이면 여기 원형 써야 되면 어떻게 돼? 우연히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니라 우연히 한번 지나치게 들렸는데 즐겼다. 좀 냉면 같은 거지. 그리고 병렬이니까 만났다 이거지. 한 노인을 만났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자. 오늘부터 큐.
이 글쓴이가 여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연히 그 냉국수를 먹었고 그 어떠한 노인을 만났대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한국이니까 외국이니까 노인이니까 청년이니까 근거를 바탕으로 한번 말해봐. 일단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온 거 봐서는 노인은 아닐 것 같고. 자, 계속 생각하면서.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우리는 라고 이제 한국 사람이 말을 했는데 여기는 왜 현재를 썼을까? 여기는 이제 과거인데? 저 인용, 직접 인용. 그치, 직접 인용한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말한 걸 그대로 쓴 거지. 아, 나는, 우린 이게 진짜 좋아. 이러는 거지. 냉면이 좋대. 뭐 할 때? 여름에 뜨거움이 왔을 때. 왔을 때지? 도착했을 때. 이렇게 되겠네. 자, 그렇게 말했고, 그는 또한 나한테 말했는데 뭐라고? 뭐라고 말한 거야? 어, 우리는 이럴 때만 건강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떻대? 어, 우리 몸이 냉온의 그 온도가 균형을 이루게 될 때만 이라고 말했다 그랬네. 그럼 이거 뭐 쓸까? 완벽하지? 됐. 이렇게 써야 되겠지. 자, 이것은 정확히 뭐다? 내가 책에서 읽은 것. 뭐 들어갈까? 목적어 없네? 와, 이렇게 되겠지. 나도 책에서 읽은 거였다. 한국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음양, 이렇게 보면 돼. 중국어 읽는 방식이지. 인양, 이렇게 하는데, 이제 중국어 음양이 균형을 벗어나면, 이게 unbalanced지. 이렇게 벗어날 때냐, 벗어나지 않는다면이냐는 뒤에 거 보고 판단하면 돼. 우리 몸은 뭐가 필요하다? 조율이 필요하다. 그럼 뭐야? 벗어날 때 우리는 조정, 조율할 게 필요하다 하는 거지. 물론, 자, 이건 뭐 쓸까? 여름 동안. During. 왜? Why든. 반면에도 되지만 저것도 동안이야. During이 전치사고 while이 전치사고. 둘이 뜻은 똑같아. 네. 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똑같은데 얘는 접속사, 얘는 전치사. 문장이면 얘가 답이고 문장이 아닐 때는 얘가 답이지. 문장이 아니야. 아니지? 그럼 뭐다? During 이렇게 쓰겠지. During. 자, 여름 동안 이렇게 뭐야? That is often easier said than done. 뭐지? 행동보다 말이 쉽다. 그렇지. 이거 뭐 종종 더 쉽다. 뭐 하는 게 뭐보다? 말하는 것, 아, 행동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 말이야 참 쉽다. 뭐가 말이 쉽다는 거지? 음과 양의 뭐 밸런스 맞추는 거. 어, 여름 동안 음양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은 참 말은 쉽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해? 이거는 그래서 뭐하다 이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얘는 그건 뭐 때문이다 하면서 뒤에 이유가 나오는 거지. 뒤에서 뭐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 뜨거운 여름에 이걸 먹는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거를 먹는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누구야? 다음? 냉국수? 냉면이든 뭐 냉국수든. 냉국수는 음과 양이 잘 맞다. 음과 양이 잘 맞다. 어, 다음 또. 그래서
우리의 음과 양이 맞지 않을 그림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차가운 국수를 먹게. 또 다음. 우리는 음과 양이 부가 있어. 부가 있어. 부가 있어. 그 다음. 우리 여름이 되면은 몸에 균형이 맞지 않는데 그때 찬 걸 먹으면 잘 맞는다. 음양의 조화를 이루려고 한다 라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 이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은 누구지? 더 노이, 올드 노이. 뭐라고? 방금 전에 말해준. 그렇게 말한 사람이지. 음양 조화를 잘 맞춰야 되고 우리는 냉면을 여름 먹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 나는 배웠다. 냉면은 뭐하다? 매우 다양하다.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형용사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이게 무슨 뜻이 되지? 하다. 그렇지. 형용사 하다 이런 뜻이 되지? 그럼 여기다가는 이걸 꾸며줘야 되는 거니까. 뭘 써야 돼? 부사 써야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뭐 아주 멋지게 뭐 엄청나게 다양하다. 냉면은. 냉면이 그렇게 다양하냐? 평양, 비빔, 물 뭐 이 두세 개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있나 봐. 어? 그 함흥이 뭐야? 물이고 비빔은 어디? 평양 이렇게 되지. 그 까먹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났는데. 그 우리 여기서는 많이 먹는 게 뭐지 그거? 냉면 말고 그 뭐야? 칼국수. 아니 아니 그 요즘에 여름에 많이 먹는 거 있잖아. 칼국수. 아 밀면 밀면. 아 밀면이 유래된 게 뭐 있다던데 혹시 아는 사람 있냐? 아, 들었는데 그럴 듯한 말이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들어서 아, 이거 써먹어야지 했는데. 하여튼 우리 이 남쪽에서는 밀면을 엄청 많이 먹잖아. 그제? 쌤 맨날 야구하면은 요즘에는 밥 뭐 먹을까요? 하면 다 밀면밖에 안 나와. 맨날 밀면인 거야. 아, 하여튼 그런데 그게 유래된 게 있대. 자, 이 사람한테 하여튼 이제 냉면은 참 다양하구나라고 알았다.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하지만. 두 메인 버전은 뭐다? 물냉면. 또 하나는 어디 있어? 비빔냉면이다. 물냉면은 이제 물이 차갑게 된 물로 차갑게 된 면이고 비빔냉면은 섞여진 차갑게 된 냉면이다. 섞여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거 써야 되겠지. 자, 그럼 앞에 뒤에 저 9번 19번인가? 저거는 뭐 하더라 아까? 19번. 뭐가 들어갈까? 뭐 때문에? 선행사가 없고 주어 동사 없고 보호 완벽하지? 네. 그 다음에 또 이 버 때문에 병렬이 되지? 네. 나는 배운데 뭐 이거라는 걸 배웠고 하지만 이거라는 거를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시원한 걸 원한다면 항상 이렇게 띵구팅을 항상 뒤에서 꾸며줘야 돼. 쿨 썸띵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이건 뭐랑 병렬이야? 그렇지. 쿨 앤 리프레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거하고 리프레싱 하는 뭔가를 원한다면 뭘 해라? 고프는 이걸 해봐라 이 말이야. 물냉면을 한번 먹어봐라 이런 거지. 자, 이건 뭘까? 자, 우리 배운 거야. 이거 분사 몇 번이겠어? 이거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잖아.